Mr. Cole.지금 우리는 모라토니엄이 뭐죠? 모라토니엄이 뭡니까? 지불유예야. 지불유예. 그러면 지불유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파산이지. 그러면 이 지불을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지불을 유예해 줘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5억 미만의 농업에서 빚을 빌렸거나 은행에서 빚을 빌려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쓰는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지불을 유예해 줘 버려요. 원금 이자를 정리해 줘. 국가가 무슨 돈을 하냐? 지하 자금이 있어요. 알겠죠? 900조의 지하 자금을 해소해가지고 농민들, 농촌의 사람들이 빚진 거는 국가의 책임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사채, 5억 미만의 부채, 은행 부채, 여기에 대한 이자 없어. 사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지불 유예 조치를 이 모라토니엄을 내가 조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배짱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가 근로자의 법을 조금 하나 고치자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몇 년가도 안 해줘요. 그 경제 끝장 나버린 거야.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자기들 구미에 맞아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저쪽 당 저놈들이 대권을 먼저 잡을까 봐서 저걸 여당에서 먼저 이야기했으면 야당에서 안 해줘. 맞아 맞아요. 우리 국민의 빚을 갚아주자. 이거를 여당에서 먼저 했다. 갚아줘버리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이겨 못 이겨. 모닝이니까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야당에서 죽으라고 안 해줘. 야당에서 욕을 갚아주자. 그러면 여당에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왜? 갚아주면 다음에 여당이 참패한다니까. 그러면 여야가 있는 한 우리 국민 생활이 나아지겠어 안 나아지겠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나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든 자의 그 나라에서 화신으로 와 있는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나는 종교하고 관계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러 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여당이 국민의 빚을 다 갚아주자. 그러면 야당이 해주면 다음 선거에 참패해야 안 해? 그러면 여야가 있는 한 국민 생활 나죠 안 나죠? 불가능한 거야. 그걸 월급 주고 뽑아놓고 상전대우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아 맞아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전부 앞으로 무소속이 돼야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 무소속이면은 누가 반대를 하겠어? 어떤 사람이 발의를 했다. 야 우리 빚 갚아주자. 그럼 무소속들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요거는 새누리당에서 했다. 요건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반대해야 돼. 그게 국민들한테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저걸 들어줬다가는 민주당에서 노인수당을 먼저 줬다. 이리 되면 어떻게 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선거에서 자기들이 지니까 국민들한테 필요한 걸 서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정치야. 이게 뭐하는 놈들입니까? 여야 정당 못 없애면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 청년 실업 세계 1위야. 그런데 해외여행도 세계 1위야. 어른들은 청년들을 실업자 만들어놓고 놀러 다니겠다는 거야 또.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여당이 좋은 아이들을 내놓으면 야당은 죽기 살기로 욕을 막아야 돼. 야당이 좋은 나이들 내면 옳죽기살기로 막아야 돼. 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거가 참패하니까. 맞아 맞아.
국회의원과 대선에서 참패하니까 노무현이가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버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도 표로서 대통령이 되었어. 맞아 맞아요. 그때 만약에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민심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못 됐는데 이 국민들이 여야가 내놨는 게 충청도에다 수도를 옮기겠다 노무현이 했는데 노무현 이해찬이가 충청도로 수도 옮기겠다 이 말하면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히네.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은 충청도에서 30%밖에 안 나오는데 노무현은 65%가 나왔어. 충청도가 이해찬이 고향이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뭐를 먼저 이야기했느냐? 거기에 또 좌우되버리는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정당 제도가 있는 한 우리나라 발전한다 안 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을 전부 지도자 정신교육 때 딱 넣고 나머지 2,700명을 각 국가 지도자 속가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 알겠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 걸려. 시험에 그달 매달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붙으면 나와. 근데 그 시험에 붙는 게 한 20년 걸릴 거야 아마. 내가 세계 통일하고 나면 나올 수 있겠지. 에? 엄청난 시험 문제가 어려워. 내가 강의하는 문제 이런 거 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여야를 없애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만 되면 우리나라는 성공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을 빚을 갚아주자는데 여당이 하면 절대 야당은 죽으러 그거 통과시키면 큰일 나. 발목 딱 잡아버려. 그러니까 발목 잡는 게 여야야. 이거 있는 한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당 제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왜? 내 밑에 국회의원이 군더더기가 없잖아. 맞아 맞아요. 뒤에 국회의원 달고 다니는 사람 세상 바꾼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요 참말이야? 거짓말이에요. 문재인이가 하겠다고 그러면 염소상이 또 있잖아. 발목을 잡는 패가 있어요. 그래가 이게 싸움하는 것만 구경하다 우리는 거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경영 정책을 통해 국가혁명을 이룬다. 허 레볼루션. 본자청년의 허 레볼루션에서는 허경영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본자청년에 가입하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